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AFC U23대회에서 베트남 팀을 이끌고 준우승을 했죠. 많은 언론들이 박 감독의 성과를 달고 베트남에서 얼마나 큰 환영을 받았는지 보도도 했습니다.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2002년 그렇게 감격을 했었죠. 그런데 단순히 축구에서 이겨서 그랬나요?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왜 그렇게까지 감격했을까? 그 이야기가 빠졌죠. 두 번째, 2002년 당시 히딩크에게 고마워서 네덜란드 히딩크 동네까지 찾아가고 다큐도 만들어지고 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관계로는 두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네덜란드가 됐습니다. 베트남과의 관계는 어떻게 다른 레벨로 만들 수 있을까? 역사를 따져보면 우리는 베트남에 빚이 있죠. 그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두 이야기 뉴스 공장이 앞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김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 베트남 이야기가 관심이 많아요. 예.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자국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해요. 왜냐면은 프랑스도 이겼죠. 네, 예. 미국과도. 예. 중국한테도 이기고. 예. 우리가 이제 일본이 미국과 전쟁하다 져서 우리 독립을 얻은 반면에 베트남은 스스로 이겨서 다 독립을 얻거나 물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자부심은 아주 강하고 그리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 대등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데 경제력이 그만큼은 아니죠. 예. 아직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서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한 국가 자부심이 경제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엄발란사단 말이죠. 또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낫다 보니까, 내심 베트남에 대해서 거들먹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예. 여하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이 역사에 대해 가진 자부심에 걸맞는 뭔가 성공을 최근에 거둔 적은 또 크게 없단 말이죠. 예. 이 국제관계에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 네. 박강북님을 이미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만나기도 했지만 저는 예.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 공장에서도, 예. 한국말을 잘하는 베트남 분들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해볼까 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두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최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현 전 대북공작 국장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두 사람은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공작금 10억 원가량을 빼돌려서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겁니다. 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의 최순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렇죠. 뒤지다가 꼬리를 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특활비 혹은 뭐 개인적으로 이용한 특활비 뭐 개인적으로 소이트룸을 임차했다든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뒤지다 보니까 이 돈이 대북 공작금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뒤지다 보니까 다른 데도 쓰였더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전임 대통령들 뒷조사에 쓰였더라. 누가 했느냐 또 뒤지다 보니까 국세청도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 신분으로 이현동 전 청장이 조사받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SBS가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했는데 정보 수집을 위해서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까지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특활비가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네, 미국 공무원 뇌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뇌물로 쓰이고 국세청 내부에 다른 인사들도 또 있겠죠. 혼자 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네. 국정원장 말만 듣고 국세청장이 오케이 그러면 전임 대통령 다 조사할게 그랬겠어요? 이걸 쓰긴 한 사람은 누구냐. 예. 국세청장 혹은 뭐 국정원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또 거슬러 올라갈
되는 사안. 이게 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적인 착복에서 시작하는. 예. 네, 수사의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요. 생물처럼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이명박의 최순실이다 라고 어느 순간 불리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방해 공작한 내용도 검찰 수사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 문건이 나온 건데요. 세월호 선차조사에 협조하는 대신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 사안을요, 거래하려고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거래 대상이 아닌 건데, 예. 이렇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예. 뭐 시술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이렇게 막으려고 했고, 자, 이걸 막고 싶으니까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무수석. 그렇죠. 예. 정무수석만 네. 등장했는데 이제는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도 다 같이 동원됐다. 그리고 이병기 실장이 총괄했다는 것은 국정원도 동원됐다는 뜻이에요. 예. 네, 전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때도 말이 많았죠. 국정원장 하다가 바로 어떻게 비서실장을 오느냐. 그래서 국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 손을 쥐고 있으려는 의도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병기 비서실장은 그 유명한 이해창 후보 시절의 총풍 사건. 네. 예, 북한에 총 쏴달라고 돈 준 사건의 주역이었는데, 이때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 세월호 특조위 방해 때. 이것도 밝혀져야 될 대목이고요. 네, 현재 검찰이 정부 공식 문서를 보관하는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을 압수수색해서요. 특조위 활동이 담긴 정보문건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처음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여기서도 나올 것들이 꽤 있을 거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 국정원이 실행 컨트롤 타워를 했겠죠. 지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하면. 그리고 가장 아랫단에는 일베가 있었어요. 당시에. 일베는 광화문에 이제 세월호 단식하는 유가족들 찾아가서 그 앞에서 치킨 피자 먹기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 소위 폭식 투쟁이란 것들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모욕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최근에 뭐 벌레 소년인가요? 예. 네, 온라인에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예, 화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예. 이 사람도 이때 폭식 투쟁할 때 치킨 피자 먹고 하는 거 인증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말단은 제일 아랫단에는 일베였다면 그 가운데 국정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베가 거기 나가는데 국정원 역할을 했는지도 저는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관제 데모에는 돈을 댔다라는 소식들은 꽤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영포빌딩에 대해서 2차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다가요,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이번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지난 25일 이후에 두 번째인데, 1차 압수수색이 지난 2층, 지하 2층의 대상이었다면요, 이번에는 창고가 타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기록관을 이관해달라. 예,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사적으로 보관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건데, 이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을 보지 말라라고 이제 언론들이 해석하는데, 뭐 다 봤는데 보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물 다툴 때. 예, 예, 그렇겠죠. 예. 채택되지 않게 하려는 전략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차명 소유 의혹의 시발점은 도곡동 땅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면서 무조건 사야 한다라는 회사 상부의 지시로 매입하게 됐다라는 핵심 실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나왔는데요. 김대정 씨와 회사 본부장한테 들은 얘기를 근거로 검찰에도 그와 같은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사람은 포스코 건설 박아무개 전 개발사업본부 팀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포스코 포철에서 그 땅을 사들인 이유. 예, 당신은 예. 포스코 개발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포스코에서, 포스코 그룹인 거죠, 결국. 예, 포스코에서 이 땅을 사들인 이유에 대해서 그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땅이기 때문에 샀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나왔었어요. 아주 큰 쟁점이었습니다. 예, 나왔었고, 어디서 나왔냐면은 99년인가요? 예, 1998년에 감사원 진술 내용이 예, 있다는 거죠. 감사원에서 포스코 특별감사할 때 이 땅 왜 샀어? 그랬더니 당시 김만재 회장이 그거 이명박 씨 거라고 해서 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감사원의 특별 감사 내용에 있어요. 네, 특정 감사 문답서에 열람한 결과요.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있는데도 부인한 겁니다. 감사원의 문서로 남아 있는데 그때는 다들 그렇게 대충하고 넘어왔어요. 네. 네, 이 부분은 무소속 의원들도 문제 삼았지만요. 박근혜 후보도 문제 삼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박형준 대변인이 이와 같이 반론을 했는데요. 최종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최종 감사 보고서에 별지를 다 붙이나요? 어쨌든 당시 이제 문답을 할 때 김만재 회장을 불러서 이거 왜 샀어요 할 때 이명박 씨 거라서 샀다라는 얘기가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감사원의 공식. 그거를 뭉개고 넘어왔습니다 당시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다시 10년 지나서 나는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땅이어서 포스코가 샀다. 사실 도곡동 땅이 이 BBK 다스 다 연결되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돈이 이 돈을 팔아서 다스로 들어가고 다스로 들어간 돈이 다시 BBK에 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주가 조작에 쓰였거든요. 예, 차명 의혹의 예. 시작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끝에 주가 조작의 주범인 거예요. 예,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 얘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청와대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올림픽 공식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는 내부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참석해서 이 올림픽은 내가 유치한 거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림픽까지 유치한 MB를 올림픽 직후에 이렇게 조사하면 되겠느냐고 하는 어떤 국민 여론, 동정 여론을 일으키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왜 현 정부에 이용되느냐, 정치 보복 아니라고 하는 그런 프로파간다에 이용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저는 이 왈가왈부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제 결국 가기로 한 거잖아요. 네, 한병도 수석이 밝힌 바로는요, 화합과 통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자체가 더 이상 싸울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라도 기대하는 거예요. 예. 잡을 동아줄이 없다. 뭐 지금쯤이면 벌써 대형 전쟁이 벌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큰 소리로 치자면. 예. 네, 폭로할 게 많다. 이전 투구하자는 거냐. 수많은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없겠냐.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어제 대검찰청에서 안태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사실규명에 나섰습니다. 검찰 내에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서울동부지검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검사가 조사를 지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겠네요. 그때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 5분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뉴스를.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민의당이 오는 4일로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전당대회 참석자, 그러니까 대표당원의 당정 문제가 불거진 걸로 취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거? 네, 국내 유일하게. 예. 네, 정치인의 언어는 해석기를 따로 돌려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일단 저의 예언 성취 기록관에다가 보관해 주시고요. 아, 그런 기록관이 있습니까? 보관해 주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의 이름 올린 사람하고 현재 대표당원하고 천명 정도 중복돼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달았잖아요. 네, 어제도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정말 하고 싶으면 이분들 당원권 정지시키면 됩니다. 예, 당원권 정지시키고. 그리고 뭐, 동명이인도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동명이인은 전화해보면 알죠. 예. 왜냐면은, 진작에 당원들 모집단을 줄이기 위해서 전화 다 했었어요. 또 전화해보면 되죠. 전화해가지고, 민주평화당에 발기인으로 이름 올렸냐. 동명이인이 얼마나 된다고요? 뭐, 걸러내면 되고, 1000명 줄면 더 좋잖아요. 모집단도 줄고.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이유가 아닌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3,000명 정도 모을 자신도 없고 혹여 모았다가 통과 안 될지도 모른다.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 그냥 하지 말자. 이거
어차피 언론도 세게 공격 안 하거든요.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정당사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케이스예요. 당원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뭉개고 간다는 건. 이게 믿는 건 이제 망각의 힘. 예, 시간이 지나면 미쳐진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 그렇게까지 투덜 패지 않는다. 예. 또 하나는 선거가 되면 어차피 갈려서 어느 한쪽을 차악을 선택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선거에 다 잊혀질 거라고 그거 믿고 이러는 거죠. 예. 네, 이거는 이건 정당사의 길이 남을 말도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정말. 오늘 박지원 대표가 나오는 얘기 하시겠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는 없네요. 예. 오늘은